78번째 조선시대 농업부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고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윤 보급이 목전에 이르렀다 해서 우리 이요원이가 울라고 그런다. 간격스러워서 이요원이 울라고 그러네. 그러죠? 그래서 고시 발달 이윤 보급 목전 이요원 우심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외우시는 겁니다. 이대로 외우셔야 돼. 보자. 고시 발달해서 고려시대 때는 시비법이 발달된 게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고시 발달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시비법이 발달됐다. 이때부터 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시비법 발달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윤 보급에서, 자, 이양법도 보급됐고, 윤좌법도 보급이죠. 그래서 보급이란 말이 한꺼번에 잡힌 거야. 그래서 이윤 보급에서 이양법도 보급, 윤좌법도 보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윤 보급 목전에서 목화가 전리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요원 잡았잖아요. 이요원에서 이암의 농상지표가 원나라에서 들어왔다는 것, 우심에서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발달됐다는 것, 우경에 의한 신경법, 신경법이 깊을 심자잖아. 그래서 깊이가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조선 전기 농업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 농업. 조선 내려가다 보시면 농서가 나왔죠. 조선 전기 때 농서. 농사직설은 세종시대, 세종이 만들었다는 건다 아실까? 세종이 지었다는 건 아실 거고, 자, 농사직설이니까 세종 때 만들어졌다. 세종이 만든 게 세종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직설이잖아. 직설에서 직파법을 권장했다는 것. 직설이니까 직파법, 이양법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직파법을 권장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시찬연 나왔죠. 사시찬연은 강희맹이죠. 사시들 아시죠? 사시. 눈이 한쪽으로 딱 돌아가면 좀 사람이 맹하잖아요. 그래서 사시찬연은 강희맹, 맹하니까 강희맹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양하소록에서는 강희 아니잖아. 해서 양한, 그러죠. 양한. 해서 양하소록은 강희 아닙니다. 그다음에 강희안의 고사간수도도 아시죠? 미술작품 고사간수도도 아시겠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양잠농 나왔는데, 금양잠농에서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그냥잠놈 이렇게 나오죠. 그냥잠놈, 맹, 그냥잠놈, 맹한 사람 그냥잠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놈이라서 맹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잠놈은 좀 맹해 보여. 그래서 그냥잠놈 맹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잠놈 맹. 오케이, 강의 맹입니다. 구황차려는 명종 때에서 구명한다. 그래서 구황차려는 구명, 실질적으로 구명을 해줬죠. 자, 구황차려 구명 이렇게 잡는 겁니다. 조선 전기 때 농업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농업 종합해서 이모가 등장했다. 이모가 등장하시고 나서 찍사양을 잡고 농녀 같아 이렇게 나왔죠. 이모 등장, 찍사양 잡고 농녀 같아 이렇게 나왔잖아. 이모가 등장하셨어. 근데 찍사양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농녀 같다. 마치 농염한 여자 같다 해서 이모가 찍사양을 잡고 있으니까 마치 농염한 여자 같다 해서 농녀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조선 전기 때 이모작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모 등장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모작 등장은 조선 전기와 후기 때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는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등장했다. 이모 등장 곧 조선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찍사양 잡구 이렇게 잡아놨죠. 찍사양 잡구까지는 자 농서 조선 전기 때 농서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농사직설, 사시찬요, 양하소록, 금양잠록, 구황차료까지 방금 전에 보셨었죠? 그다음에 농정법 나왔죠. 농정법. 이랑과 고랑이 나오죠. 자, 밭농사에서는 이랑과 고랑이 나오는데, 이랑은 일어났다 그래서 밭 부분에 보면 쭉그 흙을 위쪽으로 쌓아놓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랑과 고랑이 있는데, 이랑은 쭉 일어난 것 보고 이랑, 그 다음에 고랑은 밑으로 깊게 파였다 그래서 꼬랑이라 그래, 꼬랑. 근데 이랑에다 씨를 뿌리는 법 보고 농정법이 발달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논농사의 연작이 가능해졌다. 논농사의 연작이 가능해졌다는 거 조선 전기 때 연작. 논농사 연작 가능했다. 그래서 농년 같다 해서 연작 가능, 그 다음에 가을갈이 타조법이 나옵니다. 가을갈이가 나오고요. 타조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타조법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 농법에 가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농법. 자, 전체적으로 이모작이 유행하고,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더라. 그 다음에 광작이 시행했다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밭농사에서, 조선 후기 때 밭농사에서는 상업작물이 재배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후기 밭농사 상업작물의 재배에서 토박이 담고 나왔죠. 토박이 담고 해서 우리 토박이 김치 아시겠죠? 토박이 김치. 그래서 토마토, 호박, 담배, 고추는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토박이 담고는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야채 쌈살에서 야채하고 인삼하고 쌀이 있는데 인삼은 우리 고대 때부터 재배됐다 그랬죠. 삼남지방에서 고대부터 재배됐다는 것에서 상업작물이 재배됐다는 것. 토박이 담고 야채 쌈살에서 조선 후기 때 밭농사 특징. 구황작물이 재배됐다 그랬죠. 구황작물. 배고픔을 구해준다 그랬죠. 배고픔을 구해주는 작물, 구황작물에서 고구마가 들어왔고 감자가 있습니다. 먼저 감자 볼까요? 감자는 자. 감자의 싹이 나면 이렇게 생겼어. 감자의 싹이 나서 이파리에 샥샥샥 한다 그랬죠? 그때 싹이 나면 구자같이 생겼잖아. 싹이 난 모양. 뒤집으면 구자잖아 해서 19세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구마는 자, 고구마같이 생겼잖아. 고구마. 팔자가, 팔자 보면 이게 고구마 모양이지 해서 18세기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양만 보고 나서, 아, 고구마 이렇게 생겼지? 18세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고 에고 감청을 당했구나 그런 거죠. 에고 에고 감청 당했네. 에고 에고 감청에서 자 고구마는 왜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감청에서 감자는 청나라에서 들었다. 그래서 북감저 북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북감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합 한번 해볼까요? 조선 후기 때 농업을 한번 종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모가 이왕이면 꽝 상품을 더 준다 이거죠. 이모가 이왕이면 꽝난 상품을 더 주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보리를 견제한다 이거죠. 보리 견제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가 알죠? 보리보리에서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었죠. 보리보리에서 보리보리 견제구에서 이모가 이왕이면 꽝 상품을 더 주면서 보리를 견제한다더라 해서 이모 이왕이면 꽝 상품 더줘 보리 견제구. 그리고 자 조사는 다 뺀다 그랬죠. 이모 이왕 꽝 상품 더줘 보리 견제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이제 유행하는 거죠. 이모 등장은 조선 전기라 그랬죠. 해서 이모작 유행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꽝 상품 던져서 이왕법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광작 아시겠죠? 광작 넓게 진다. 넓을 광작. 광작이 시행됐었고요. 상업작물이 나왔었고, 자, 도조법이 자, 시행됐는데, 도조법은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 타조법은 실질적으로 타조법이 전체적으로 다 일부 지역, 다 유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타조법을 시행했었는데, 자, 광작이나 이런 게 유행되면서, 광작이 실시되면서 도조법이 일부에서 시행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리 농사를 선호하게 됐다. 자, 보리 농사도 선호하게 됐었고요. 조선 후기 때 보리 농사 선호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견정법 아까 전에 말했었죠. 견정법은 고랑에도 심는 것. 견정법. 그다음에 이모작이 등장했다. 그다음에 이양법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수지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랬죠. 해서 제연사나 제연절목. 제연절목은 저수지 관련이죠. 해서 제연사, 제연절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황작물이 재배됐다더라 해서 구황작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작물 구황작물 재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농서 보십시다. 농서에서 조선 후기 농서도 잘 외우셔야 됩니다. 효신이 농가집이 있수 이렇게 나왔죠. 박효신이 농가에 집 있냐? 박효신이 농가에 집 있냐? 말은 별장이 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박효신이가 별장 가지고 있냐? 해서 효신이 농가집이 있수 농가에 집이 있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서 효신 효종 때 신속이 농가집성을 작성한 거죠. 그다음에 이때 수전농법을 소개시켜줬죠. 수전농법 때문에 이양법 보급에 기여를 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신이 농가집이 있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가집성이잖아요. 농가집성에서 여러 개의 농소를 집약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직설 금양잡농, 그다음에 그냥잡농, 그다음에 사시찬요초에서 여러 가지 농사자 여러 가지 있죠. 해서 구황차류까지 해서 합편이 됐다 해서 농소들 종합해 놨다 해서 농가집성 우리 겁니다. 자 봅시다. 그다음에 색경 숙종 때 박세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농소 다 외우셔야 돼요. 언제? 자, 누가? 농소 이름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누가 지었는지, 여기까지 다 아셔야 되는 거야. 자, 쑥색세다 이렇게 나와서 쑥색이 굉장히 세구나 해서 쑥색세당 이렇게 나와서 쑥색이 굉장히 세다 해서 쑥물이 한번 들면 옷에서 지지가 않아. 쑥물 한번 들면 옷에서 지지 않는다. 그래서 쑥색이 세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숙종 때 색경이죠. 박세당에서 쑥적 숙종 때 색경 박세당 이렇게 나왔죠. 해서 쑥색세당 쑥색이 세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쑥쑥 살림이 자 불어나고 있죠. 쑥쑥 살림이 불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만선이 되죠. 배가 가득 차면 만선이라 그러잖아. 살림이 가득 찼다 그래서 만선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쑥쑥 살림 만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숙종 때 쑥쑥에서 숙종 때 살림 경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살림이 쑥쑥 불어나니까 만선됐다 그래서 홍만선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해동된 자. 해동된 호수는 아주 정적이죠.
호수가 해동이 돼서 겨울에 얼었다 해동이 돼서 그럼 아주 정적입니다. 그래서 해동된 호수는 정적이다. 그래서 해동농서 그다음에 서호수가 지었다는 거죠. 해서 정적이다. 그래서 정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임원순으로 서유 그렇죠. 임원순으로 서유 이렇게 하는 거죠. 임원순으로 서라 높은 놈 순으로 서라 이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순조 때 만들어졌다. 임원순으로 서유에서 서유구가 지었다 이거죠. 조선 후기 농서를 한꺼번에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다 봤기 때문에 한꺼번에 외우시진 않아도 돼. 근데 한꺼번에 한번 쭉 나열해 보면 농집 색산 해임에서 농집에 가서 여자를 샀다 그런 게 색을 샀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해임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농집에 가서 색을 사면 여자를 사면 해임당한다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농집 색산 해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집성 색산에서 살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